라미란 씨. 이거 라미란. 구독자분이 물어봐달라서. 뭘 물어봐달래? 저 뭐 어떻게 될 건지. 네, 향후 뭐 운이 좋으신지. 라미란. 예. 네. 향후 어떻게 될 몇 건지. 살이에요? 아 잠깐만 잠시만요. 네. 알고는 있어도 그래도. 라미란 씨가 1975년 네. 3월 6일 정직한 후보. 엄청 영화요? 재밌었어요. 아 저도 봤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재밌더라고요. 그 이분을 느껴보면 이분이 어떻게 보면 20대라든가 30대는 굉장히 굴곡이 많고 힘든 사주예요. 그래서 그런 거 있죠. 끼는 되게 다분한데 뭔가 내가 영향력 있게 뭐 예능 쪽으로라든가 예체능,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 봤을 때 그런 쪽 끼가 되게 다분한데 뭔가 뒷받침이 돼주는 게 없어서 좀 더디게 성장을 했다. 좀 눈에 띄는 게 좀 부족했다라고 보여지지만 지금은 굉장히 라미란 하면 이미지가 좋고 되게 어떻게 보면 유명 배우라고 또 보여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조금 늦게 트이는 사주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분이 좀 방송에서 보이는 면이 굉장히 꾸밈 없는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대화하게 인터뷰하는 걸 보면 이분은 연예인의 그 끼를 충만하게 갖고 있지만 또 그 연예인으로서 이미지 관리는 전혀 안 하시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 진짜의 모습을 보여주고 내 솔직하게 입담을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한테 소통할 수 있는 배우다. 그러면서 더 진소라고 하기 때문에 그 팬층이 더 많으신 것 같고 그럼으로 인해서 또 유머 감각도 있고 굉장히 이러거든요. 근데 이분을 느껴보면 지금도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앞으로 4, 5년 정도는 방송 활동이라든가 뭐 영화라든가 또 극단 이런 데도 쓰시면 그런 쪽으로라도 일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다방면으로 많이 움직일 일이 있다. 그동안에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고생한 거를 갖다가 뒤늦게 다 수확을 거둬들일 거다. 열매를 맺은 거를 이제는 따서 내 품으로 가져올 거다라는 소리가 굉장히 나오지만 이분이 가끔 두통 아닌 두통이 좀 있게 보여요. 좀 신경을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쓰시는 분인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건강상의 그 문제를 내년쯤 자꾸 병원을 한두 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머리 쪽이라든가 좀 신경통 그런 쪽으로 좀 아프실 일이 있으니까 내 건강을 좀 유의하면서 그렇게 가면 그래도 내가 나머지 50대 이제 들어가실 때에는 조금은 더 운기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어쨌든 여자분들 이렇게 배우분들을 보면은 사주가 세고 기가 세기 때문에 보통 신의 사주다라고 해가지고 남편 복이 없어요. 라미란 씨는? 네. 그러니까 이분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남편 복이 없지만 내가 그 가장 노릇을 하면서 또 내가 번 돈을 가지고 가정을 꾸릴 일이 있고 움직일 일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니 그냥 열심히 하시면 되는 것 같아. 지금처럼만. 네. 그래 잘 된다? 네. 그리고 이분은 절대로 내 이미지 관리하면서 가식 있게 나오시면 안 돼. 그러면은 눈이 다 쳐져요. 지금처럼 하시면 돼요.